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호텔신라를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, 세 번째 안암전자, 그리고 마지막 SM을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뭐 호텔신라는 뭐 종목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텔 레저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. 그리고 면세점 사업으로서 사실 실질적인 좀 매출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면세점 업계라는 것이 코로나와 그냥 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겪고 있었고, 사실상 작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, 올해와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호텔신라에 있어서 매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. 최근 뭐 중국 본토에서 감염자 수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긴 합니다만, 중국 정부가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사실상 좀 발표가 변경됐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, 면세점에 대한 매출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코로나로 인한 제한 입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폐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2023년부터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도 최저점 6만 6,600원을 터치를 하고 8만 원 선까지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수급적인 면으로 볼 때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은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8만 원 이하권에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면서 눌림목 자리에서의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분할 매수가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물류와 회원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함께 동조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. 아직까지는 좀 작은 사업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만, 현대 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 중고차 시장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,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, 지난 작년에 1년 유예됐던 부분들이 2023년부터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중고차 시장 자체가 좀 중소기업들과 중견 기업으로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직접적인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매출 기대감과 신뢰도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해서 현대글로비스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차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